와. 저기 여기 통신사 써있네, 통신사. 통신사. 근데 이거 저 통신사 할 때 신자가 이게 저 이거 믿을 신자 아니에요? 믿을 신자 맞습니다. 믿음으로 통한다고. 조선 통신사. 아, 믿음으로 통한다. 예, 통신사. 아, 통신이 나는 그 통신인 줄 알았는데. 나 유동통신. 유동통신의 통신인 줄 알았는데. 이씨 왕조노 조선 통신사와 뭐 이렇게 쭉 나가네요. 아, 예. 아, 야. 깨알 한문. 아, 뭐, 저거 딱 선착장 보고 오니까 이제 막 들어오네. 막 들어오네, 이제. 아, 다들 너무 작가님 의식하는 거 아니에요, 지금? 아, 지금. 버겁다. 야, 하던 대로 좀 해라. 그래. 평소에는 어떻게 했어요? 평상시에 무식하게 다녔거든요, 솔직히. 그냥 여기서. 가기 싫다고 그러고. 농담 따먹기 하면서 다녔는데. 무슨 학업 분위기가 조성되면서. 근데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하잖아요. 아~ 야, 형제야, 너까지 왜 그래? 어록 다 나온다, 어록 다 나와. 지금 작가님한테 사랑받으려고 지금 다. 아, 힘드네. 나 이런 거 싫어. 아, 누가. 아는 이제... 게 많은 걸 어떻게 해. 툭툭 튀어나오는 걸. 야, 봐봐. 용만이 형 곧 나가 떨어진다. 용만이 형 이제 제일 뒤로 빠진다. 아, 빨리 낙신하러 가셨으면 좋겠다. 그래, 빨리 회나 또 까먹고 회나 또 먹었으면 좋겠어. 반쇼인 템플? 아, 절이네요, 여기? 아, 소나무 송자를 쓰네요. 아, 그리고 절인데 살을 안 쓰고 원이라고. 자, 여기는 원래 그 송음사라고 해서 소 요시토시 임진왜란 발생했을 때 최선봉장으로 쳐들어왔던 19대 도주가 죽고 나서 무덤을 여기로 모셨던 거죠. 근데 왜 3대 묘지예요? 대마도 같은 경우가 이 섬이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거의 600년 동안 대마도를 통치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일본 왕족들보다도 오히려 지방에서 영주들이 권세가 강한 가문들이 무덤을 멋지게 했던 거예요. 아, 오키나와 그 류쿠 왕국처럼 그렇게 돼 있었군요. 그렇죠. 그래서 대마국이라고 불렸습니다, 실제로. 오, 대마도가. 예. 내가 보니까 그거 하네. 오키나와 하나 하려고 여태까지 여기서 물어본 거야. 가이드님, 아까 약간 어지러운데 차에 먼저 가 있어도 돼요? 안 돼.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. 가시죠. 오쿠다이데오 소설 중에. 아, 알아요? 오쿠다이데오 좋아합니다. 아, 좋아, 재밌잖아. 공중군에. 아, 공중군에. 이 형, 모르는 척 하면서 많이 하네. 좀 알고 있는데 다들. 야, 원래 겸손해야지. 아, 형. 오쿠다이데오 소설 중에 남쪽으로 튀어라고. 남쪽으로 튀어 있죠. 남쪽으로 튀어. 그 두 권짜리. 영화로도 나왔습니다. 한국의 김신재 감독이. 야, 이거 병주도 많이 하네. 아, 용만이 형 한마디도 못 하시는데.